드디어 붕장어 경매가 열립니다. 첫 새벽에 도착한 붕장어들은 저마다 조업한 배 이름을 걸고 중매인들 앞에 선을 보입니다. 저희 근해통발 수업에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해 흑산도 부근이나 이제 밑에 제주 부근이나 아니면 부산 앞바다 이렇게 남해, 서해, 동해 해서 다 잡히고 있습니다. 옛말에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듯이 전국 각지의 붕장어들은 대부분 유통의 중심지 통영을 거쳐간답니다. 청소보다도 더 좋습니다. 자, 경매 시작했습니다. 3회로 0,000원, 입찰 물량은 1,700입니다. 경매분들은 0,000원 공이 확인하실 바랍니다. 나라 안팎으로 침체된 경기 탓에 지난 몇 달간은 경매 자체가 원활하게 열리지 못했다는데요. 움츠렸던 긴 겨울을 지나 봄과 함께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붕장어 위판점. 경매는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중매인이 낙찰됩니다. 네, 입장에서도 택수 보시는 분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순간. 입찰 결과입니다. 전량입니다. 91번입니다. 불과 몇 백원 차이에도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낙찰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물량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을 매입해서 그래도 지금 뭐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수조까지 낙찰이 마무리되고 나면 붕장어들은 또 한 번 거처를 옮깁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활력의 상징답게 녀석들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한 50kg 나갑니다. 편 한 300마리 정도 됩니다. 1,300마리요? 예. 경매는 30분이면 끝나지만 수조 속 붕장어들을 모두 옮기려면 반나절 이상이 소요된답니다. 대기 중이던 수조차에 순서대로 차곡차곡 실리는 붕장어들. 한 마리의 붕장어가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참으로 머나먼 여정이 필요한데요. 그 시각 부산 대변항에선 77톤 규모의 거대한 통발 노선이 출항을 준비 중입니다. 항구를 떠나기 전 챙겨야 할 것이 많다는군요. 하시는 게 뭐예요? 통발, 통발, 작은 통발. 통발이요? 네. 아. 고기 잡는.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개나 돼요? 천 개. 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발 외에도 유실에 대비한 여분의 통발은 필수랍니다. 한편에선 다발로 엮인 통발들을 하나씩 분리해 정리하는데요. 통발을 보관하는 꼭대기층까지는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합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곧이어 대형 냉동 트럭이 도착하고 일제히 하역 작업에 투입되는 선원들. 뭐래?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됐다, 너무 많이 붙어. 이번에도 양이 꽤 많습니다. 이거 내리는 거는 뭐예요? 통발 안에 들어가는 미끼. 아. 이제 그 미끼를 이어야 장어가 요 통발 안에 집을 찾아 집인 줄 알고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기름 냄새를 요 멸치 냄새를 풍기야 그 장어가 그걸 먹이가 있다는 걸 자기 집을 찾아오지. 이맘때 붕장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멸치라고 하는데요. 한 덩이에 15kg인 냉동 멸치는 9,000kg 정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나갑니다. 대략 2주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요. 1시간여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바다로 향하는 통발 어선.
만선이라는 청혼의 꿈을 싣고 어장을 찾아 떠납니다. 한 번 출항하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가까이. 땅 한 번 밟지 않고 계속해서 조업을 이어가게 된답니다. 육지에서 어장까지는 몇 킬로 정도 가야 되나요? 멀리 가서 조업할 때는 한 30킬로. 그럼 좀 가까우면 한 15킬로 정도. 바다에서의 시간은 붕장어들의 습성에 따라 흘러갑니다. 붕장어가 적시기에 이야기하면 밤에 이게 활동과 움직이기 때문에 통상 오후에 한 2시나 10시쯤 투마를 가능하지. 붕장어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두루 서식하지만 그중에서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기장 앞바다의 붕장어들은 육질이 탄탄하기로 유명하답니다. 어느덧 어장 가까이 도착한 통발 어선. 선장과 선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업 준비에 돌입합니다. 투망 작업의 중심이 되는 곳은 선미에 위치한 투망장입니다. 먼저 미끼로 사용하게 될 멸치부터 어창에서 꺼내 옮겨두는 선원들. 안쪽에선 커다란 망치로 얼어붙은 냉동 멸치를 붕장어들이 먹기 좋게 부숴주는데요. 멸치의 형태가 으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답니다. 힘들어요? 예. 인도네시아 스트롱맨! 슈퍼맨! 힘든 일도 웃으며 해내는 소피 덕에 순식간에 미끼 준비가 끝나고 이제 선장의 투망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아, 투망해라. 오후 2시 정각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선미에서 진행되는 투망 작업에는 선장을 제외한 모든 인력들이 동시에 투입되는데요. 막내 선원인 소피가 뒤쪽에서 빈 통발을 올려주면 앞쪽의 선임들은 차례로 통발에 밧줄을 걸고 한 줌씩 일정하게 미끼를 넣어 옆쪽으로 밀어주는데요.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일사불란하게 선발을 맞춰 통발을 투망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 77톤급 대형 통발 어선의 경우 9m 간격으로 총 만 개의 통발을 던져넣게 되는데요. 투망 작업에만 무려 6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이랍니다. 모래펄 속에서 낮잠을 자던 붕장어들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멸치 냄새에 이끌려 통발 속으로 들어서고 나면 되돌아 나올 순 없는 구조입니다. 망망대해를 누비며 온종일 통발과 씨름하는 선원들. 통발 만 개를 모두 던지려면 이 넓은 바다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길이를 치면 대략 한 90km 됩니다. 90km. 그걸 뭐 거리로 치면 부산에서 통한 거리 조금 못 미칩니다. 게다가 기장 앞바다 연안에서만 90km를 내달린다고 하니 통발 투망법에 숨겨진 비밀이 더욱더 궁금해지는군요. 배하고 이체하고 지금 기장 거리가 27km. 예, 예. 배가 지금 요 저 배 이치고 깜박깜박 하는 데가 요
알아가면은 선이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장질로 하고 있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벗어나면은 고기 없으니까 그 포인트 안에 이제 고기를 한 마리 더 끈지 올리려 하면은 이제 지그재로 넣는 거예요. 어장자리는 이제 이 안은 한도 내에서 고기가 들어가 살니까 네. 다른 데 벗어나면 고기 없으니까 네. 지그재그로 이제 이렇게 놓죠. 설시지만 놓는 페이지 경험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장질로 하고 있죠. 위성 항법 장치를 활용해 정교하게 어장을 설계하고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통발을 던진다는 붕장어 통발 조업. 선장의 오랜 경험은 물론 첨단 기술과 선원들의 노고까지 그야말로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조업이 가능하답니다. 오후 5시. 투망을 시작한 지 어느덧 3시간이 흐른 시각. 작업은 아직도 반 이상 남아있는데요. 선원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엿보이자 조용히 주방을 찾아 식사 준비를 시작한 화장. 허기질 동료들을 생각하면 재료를 다듬는 손길도 더욱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씨가 좀 되게 잘하시는데 어디 뭐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 보통 남자가 음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배에서는 해야지. 남자가 하지 여자가 하는 건 없다. 오늘의 메인 반찬은 역시나 붕장어입니다. 기름에 튀겨내듯 구워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소금구이인데요. 매콤하게 입맛을 돋궈줄 비장의 무기. 가오리 무침도 준비됐습니다. 맛있네. 잠시 후 작업장에서 동분서주하던 막내 선원 소피가 주방을 찾아왔습니다. 소피, 뭐하러 왔어요 여기? 여기 왜 왔어요? 여기에 왜 왔어요? 왜? 왜? 여기 뭐하러 왔노? 아, 물. 아빠요. 엄마요. 경상도 선원들과 지내다 보니 사투리만 알아듣는 소피. 야, 씨, 뭣이 아프다 그러노? 반장 좋아. 반장 좋아. 선임들 눈엔 아들 같은 소피가 그저 귀엽다고 하는데요. 막둥이 애교 덕분에 9명 대식구의 식사 준비도 기분 좋게 끝냈습니다. 여느 배들이 그러하듯 이곳에서도 곱게 한 상 차려 선장질부터 배달해 가는데요. 진수성찬을 받아들고 식사를 시작하는 정충기 선장. 42년 경력을 되짚어보면 선장실에서 나 홀로 혼밥을 해온 세월만 무려 34년째랍니다. 이라고 뭐니가 꿀맛이야. 왜 선원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하세요? 어장뚱망에서 보기 때문에 선장이 하여튼 좆다수를 비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놓고 선장이 밥을 먹으면서도 모든 걸 다 간척하고 있어. 짧은 식사 시간조차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선장들의 숙명이죠. 편하게 못 드시겠어요? 그래도 물건을 남은 이 맛을 그 아무 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 이게 뱉다는 특권 아이가 특권.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자리. 정 선장의 식사가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저녁 7시 30분. 드디어 투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요. 한 300개 남았어요, 300개. 통발 300개? 네. 사실은 힘들지 않은데요? 힘들게요. 사실은 다리도 아프고. 거의 몸살 갈 중에 거의 몸살 갈 중에. 몇 생활이 다 걸었어요. 잠시 후. 장장 6시간에 걸친 통항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항구를 떠난 지 8시간 만에 이제야 밥 한 술 뜰 수 있게 된 선원들. 조세네 씨 촬영한다고 너무 맛있게 하는 거 아이가? 아니 백낭시 일이 안 했나? 우리 시간만 있으면 별거 다 한다. 시간이 부족해 대충 차렸다는 밥상엔 붕장어탕과 가자미 조림까지 곁들여졌는데요. 푸짐한 해산물 밥상이 외국인 선원들 입맛에도 다행히 잘 맞는 모양입니다. 물론 한국 선원들에게도 더없이 완벽한 식사입니다. 지금 몇 시간 만에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침 우리 10시 먹나 봐. 아침 10시 먹자. 10시가 있어야 돼. 약 10시간 만에 밥 먹네. 아. 맛이 어떠세요? 맛도 없다, 맛도 없다. 맛이 없다, 없다. 맛이 있다. 맛있다. 어떻게 맛있는데요? 반찬 많이 사는데 하나님이 뭐, 촬영하다고 반찬 없으라 했지.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일을 한다. 시간만 있으면 일을 한다. 이번에 또 맛있어. 오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 지금 이 반찬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어떤 거예요? 장어가 장어. 뭐라 괜찮아도. 커피야. 네? 뭐하노? 제일 맛있는 게 먹고. 그렇게 든든히 속을 채우고 드디어 휴식 시간에 갖는 선원들. 던져둔 통발 속에 붕장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서너 시간이라도 잠시 눈을 붙여야 한답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홀로 잠들지 못하는 정충기 선장. 새벽 양망 작업을 앞두고 생각이 많은 모양입니다. 바다가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머무르게 이제 배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 바다에 앉아 낭만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아주 정서적이다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배를 타기 우연히 계기가 돼갖고 배를 탔죠. 유조선 말단 선원부터 시작한 바다 생활은 어느새 통발업계의 사안 증인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다 이게 하나의 바다에 또 용왕님이 있듯이 신이 있다고 그래서 요 망망대 치력하신 바다에 찾아보면서 마음속으로 아 내일도 우리 선원들 안전하게 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조타실 안에서 그 자동은 선원들 안전하게 선원들 호주머니 속에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가 있고 자식들 더 뭐 사탕이라도 사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합니다. 요 이런 직업이 선장이라면 고기 잡는 배 선장들은 좀 피곤하지요. 예.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정선장.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양망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양망을 시작해야 할 새벽 2시가 지나고 있지만 고단했을 선원들을 쉽사리 깨우지 못하는 정선장. 무려 25분이나 지나고 나서야 기상 사이렌을 울립니다. 밤낮 없는 바다 생활에 이골이 난 선원들은 기상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반사적으로 일어나 내려오는데요. 서둘러 작업복을 챙겨 입고 양망 작업을 준비합니다. 아, 지금 땡기야. 이제 어장을 양망해야 시간적으로 8시간 걸리니까 야영시간에서 고깃집 들어갈 건 다 들어갔고 몇 시간 쓰 빨리 또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양망을 해야지. 고기가 이제 통발 안에 빠져나가기 전에. 망망대해 암흑천지 속에서도 신속하게 시작되는 통발 어선의 하루. 부표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만 개의 통발을 양망해야 하는 또 한 번의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양망 작업의 경우 통발이 펄 속에 파묻혀 있다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망 작업보다도 몇 배는 더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수심 120m 깊은 해저에서부터 짙푸른 물살을 헤치며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붕장어 통발. 밧줄을 감아 올리는 양망기 속도에 달리는 선박의 속도까지 더해지다 보니 양망기 위로 빨려드는 통발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통발이 양망기 속으로 투입되는 순간부터 모든 작업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라인을 따라 통발이 이동하는 사이 진흙을 씻어내는 세척 과정도 이어지는데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통발을 일일이 열어 확인하느라 분주한 선원들. 그렇게 속을 비워낸 통발은 지체 없이 꼭대기 보관장으로 보냅니다. 컨베이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또 한 번 안팎을 씻어내게 된다는군요. 손끝에 모터라도 장착한 듯 신속하게 통발을 비워내는 작업자들. 여기 한 통에 여러 마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몇 마리요? 한 세 마리, 네 마리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대박이겠네요. 그러면 대박이겠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붕장어만 가득하다면야 바랄 것이 없다는 선원들. 어떤 일인지 바라던 그대로 줄줄이 여러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군요. 장어는 크게 바다장어와 민물장어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잡고 있는 바다장어의 대표주자 붕장어는 자산어보에서도 소개되었을 만큼 조선시대 때부터 서남해 일대에서 자주 어획되던 어종입니다. 반면 민물장어라 불리는 뱀장어는 강에서 살다 산란할 때가 되면 남태평양으로 가서 알을 낳은 뒤 다시 민물로 회유하는 어종인데요. 자연산이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대부분 양식을 거쳐 유통되고 있습니다. 갑판에서 양망 작업이 눈코 뜰 새 없이 펼쳐지는 사이 조타실의 정선장도 항해하랴
양만기 작동하랴 분주한데요. 망제투만 해가지고 한 1000km 하면은 참 만족을, 뭐 대만족이라 해도 과연 알 정도로 지금은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잡기 힘들어요 지금. 요즘은 일반 통상 통발 배들이 보통 보면은 한 500km, 600km. 하나야. 하나씩만 잡고도 만 마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 개 해가지고 통발 한 개에 한 마리가 들었는 것 때문에 서른 대 돈 많이 왕창 버리지. 그 날마다 그렇게 잡으면 뭐 서른 대는 막 궁디 춤추고 일한다고. 오늘은 작업 초반에 기세가 좋은 편이라 내심 기대를 품어보는 선원들. 중장은 1000kg 수확을 목표로 통발 확인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선원들의 순환임이 빨라질수록 눈앞을 날아다니는 빈 통발들의 공중제비도 갈수록 현란해지는데요. 어느새 수조 한가득 빽빽하게 들어찬 붕장어.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 양만기에 쓰레기가 끼어 작동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작업을 재개하는데요. 잠시 후 또다시 멈춰버린 양만기. 이번엔 칼까지 빼들고 엉킨 그물을 잘라냅니다. 자칫 심하게 엉켜버릴 경우 단순히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통발 어장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렇다 보니 매 순간 양만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시간여가 흘렀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데 벌써부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군요. 설상가상 이번엔 통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땡지에다가 요 그 속도에서 마찰이 돼갖고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연결 부분을 끌어올려야 네. 우리가 요 어장 양만기에 태워갖고 어장을 땡기지. 네네. 건지라고 일망 일하거든. 그래 끌어올려 깔구리가 끌어올리대 물 속에 있는 걸 갖다. 대배야. 수중에서 끊어져 버린 통발을 잡기 위해 10길 물속을 헤집어야 하는 상황. 과연 외줄 끝에 매달린 갈고리로 통발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겼을 때 네. 알아요. 이거는 주당이면 주도하지만 어장이 걸렸을 때는 당겨도 알아요. 여전히 축 늘어진 밧줄. 한참을 기다려도 팽팽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양망 중에 수중에서 밧줄이 끊어지는 경우 선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상 지점을 찾아 일명 건지라 불리는 갈고리를 투입합니다. 그리고는 배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마치 사람 손으로 바닥층을 훑어내듯 통발을 찾아 건져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장의 숙련된 경험으로 그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여러 변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다른 선박에 그물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걸어가고 정말 골직을 저 앞을 걸어가고 골직을 하나 훔쳐가네. 아유 참나. 달라비고. 달라비야. 결국 통발 찾기를 포기합니다.
지금 어장 낚싯줄은 못 찾으신 거예요? 못 찾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나요? 종종 일어나죠.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 네. 이게 이제 조류가 좀 심할 때는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상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연대로 날아간 거야. 선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이 순간 누구보다 속이 다 들어가는 정 선장. 연신 냉수를 들이키는데요. 줄 로프가 약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짐선이나 새 덩그리나 이런 게 실어갖고 물속 자체에서, 저층 자체에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그 예산을 끄니까 타선박 어장만 막 걸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장을 지금 못 찾고 그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물속에 끓이 3시간, 4시간 해도 안 걸리는 걸로 자체를 어떡합니까? 이래서 저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제일 이게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또 요 생활고에 거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중단된 양망 작업. 그 뭐 어장 400개 잡을 때 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먼 바다를 타고 되는 그래도 선장인데 뭐 돈을 따지면 몇 백만 되지만은 그럼 깨끗이 접을 거는 포기하고 다시 그래야지 저거 지금. 선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선장이 먼저 힘을 내야만 하는 상황. 애써 지난 일은 털어버리고 다시 항로를 찾아 바다를 달립니다. 붕장어의 본고장 통영은 조선시대 수군 통제형이 위치했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근대 어업의 발상지로 일찍이 장어 통발 어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통영 사람들에게 바다는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아낌없이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통영이 수산업의 1번지로 손꼽힐 수 있는 배경에는 천혜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인심 좋은 바다가 든든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붕장어의 경우 통발 어선들의 활약과 더불어 통영의 경제를 이끌어온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탕에 물가 조금밖에 안 썼어. 이른 아침부터 붕장어를 살아온 주민들. 통영 사람들에게 붕장어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보양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밥상에 오르는 친근한 음식입니다. 통영장어는 알아주잖아요. 우리는 이 싱싱한 거 아침에 금방금방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구이도 해먹고 조림도 해먹고 하려고요. 아, 누구랑 드시는데요? 남편하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너무 많다 그죠? 2kg 많나 이거?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있어. 붕장어는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어획되는 어종이지만 요즘같이 기력이 떨어지는 나른한 봄날 유난히 생각나는 음식이기도 하죠. 별다른 양념이나 복잡한 조리법이 없어도
본연의 담백한 맛으로 미각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통영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가 있답니다. 바로 통영식 붕장어 회인데요. 썰어낸 모양부터가 꽤나 특이해 보입니다. 생김새는 투박해 보이지만 예로부터 전해진 통영의 별미라는군요. 여러분, 촘촘하게 칼집을 놓은 통영식은 뼈째 썰어먹는 생선 회의 오독한 식감은 물론 탄력 있고 고소한 육질을 맛볼 수 있는데요. 수분을 제거해 포슬포슬한 기장식 붕장어 회와는 차이가 있답니다. 썰을 때 요거 칼질에 따라서 뼈의 그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결국은 뼈도 살처럼 부드럽게 해가 먹으면 그 고소한 맛이 배로 증가가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장어를 직접 낚는 또 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장어를 많이 접하게 되고 통영 사람 늘 장어와 거의 뭐 생활이 장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에 가면 남자의 최고의 장어 아닙니까? 네. 또 부인들 우리 저 사모님한테는 이 피부 미용에도 참 좋습니다. 붕장어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예로부터 기력을 보강하는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붕장어가 워낙 많이 나는 통영이다 보니 이곳 주민들에겐 붕장어에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옛날 많이 우리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잡아주고 그냥 장작불에 그래서 그 일이 깨끗하게 일이 못 해먹었지. 장어 한 점에 추억까지 떠올리게 되는 통영 사람들의 소울푸드 붕장어. 생선이라 생각이 안 나고 고소하면서 담백해요. 이 약간 먹어도 물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친근하게 접해온 음식이라면 장어뼈를 넣고 푹 우려낸 육수로 칼칼하게 끓여낸 통영식 붕장어탕입니다. 내가 국물 좋다. 소박한 붕장어탕 한 그릇이 전하는 깊고 진한 맛에 그저 감탄사를 연발하는 통영 사람들. 나른한 봄을 깨우는 바다의 힘. 바로 그 붕장어를 얻기 위해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를 달리고 있을 테죠.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깊은 밤. 바닷속 붕장어들의 시간에 맞춰 통발어선의 양망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요한 밤에 정막을 깨우는 건 오로지 통발을 끌어올리기 위한 양망기 소리뿐인데요. 불철주야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선원들. 설상가상 오늘처럼 비까지 내리는 날이면 밤바다의 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작업을 하시나요?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만나. 해야지, 작업입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양망 작업은 장장 8시간가량 이어집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원들 사이에서도 붕장어 통발 어선의 일은 저승에서 돈을 가져다 쓴다고 할 만큼 고된 일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날마다 거친 바다와 싸워가며 분장어 하나에 생을 걸고 살아온 선원들. 붕장어만 많이 나와주면 힘든 일상도 버틸만하답니다. 뭐 파도가 3m, 5m 이럴 때는 뭐 작업이 불가능해도 비오는 날하고는 뭐 작업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대비가 내려도 작업이 돼요. 쉴 새 없이 비워지는 통발들은 다음번 투망 작업에 대비해 곧바로 세척하고 정리해야 하는데요. 잠시 후 또다시 멈춰서버린 낭만기. 갑판 위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작업이 왜 멈췄어요? 급하고다가 그 왜 줄이 가래 쳐져서 그래. 지금 건지할 거예요, 건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지만 한 번씩 기계가 멈춰서게 되면 선원들의 작업 시간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남은 2,500여 개의 통발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선원들의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그렇게 캄캄한 물길 속으로 갈고리가 투입되고 외줄 끝에 희망을 걸어보는데요. 과연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